치유의 세계 8강 사도들을 통한 치유의 신뢰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나면서 안증매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어머니 태에서부터 안증맹이었던 사람 또 40세가 되는 지금까지 하체 마비가 되어 전혀 소망과 희망이 없는 비참한 사람 또 베드로와 요한이 안증뱅이를 보고 우리를 보라 하니 즉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증뱅이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나 성도들이 지금까지 보고 있는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병자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어야지 육적인 돈과 위로만으로는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시 그 그림자라도 내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그 시대에 보면 마술적인 행위로 그림자를 통하여 치료되는 것도 있기에 사람들이 미신적 행위를 하는 것이 마치 유교 문화인 우리나라 사람과 같은 토속적인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고난받은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된 것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치료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니까 즉시 중풍병자인 애니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애니아의 중풍병이 치유됨으로 많은 사람이 전도되어 교회가 부흥을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듯이 치유자들은 치유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일을 한 것이므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걸어본 적이 없는 안증뱅이가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육체의 안증뱅이도 일어서라는 말씀을 믿고 걷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영적인 모든 질병이 스스로 치유되고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사도들이 에베소에서 희한한 방법으로 병자와 악기를 물리친 사건은 그 당시 마술과 미신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손수건과 앞치마로 병자와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바울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손수건과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된 것처럼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 그렇게 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바울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병과 이질을 치료하셨습니다. 질병이 치료된 것은 온 섬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질병이 치유된 것은 일부는 약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사도 약과 능력을 병행하여 치유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예수 피가 마음에 흐르면 입술로 피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사단을 이기고 천국의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피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